그래 후라이한 거 보여줄까? 보여? 테두리 흰자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지옥의 후라이. 아 이거 썸네일 찍어야겠다. 우영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영우님 100개 고맙습니다. 됐나? 아 왜 저리 가. 아 역시 욕심. 아이고 오늘 꽃바 할 거야. 엉덩이 치워. 아 이제 어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냄비가 하나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면을 먼저 끓이고 면을 덜어놓은 다음에 아 후라이도 하라고 하던데 후라이는 뺄까? 된다. 예쁜 쓰레기를 사가지고 바꿔도 걱정이야. 이거 다 중고나라에 올려도 안 사갈 것 같고 중고나라에 올리면은 사가신 분이 이거 저 방금 가스번호 사갔는데 불이 안 켜져요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영원히 내가 써야 돼. 오늘 만들 요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짜파게티로 짜장면을 만드는 건데 생강을 넣고 하더라고 특이하게. 자 그 면을 삶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둘 면을 삶는 동안 자 면을 아 면을 너무 빨리 넣냐? 아 괜찮아 여러분 이거 실험했는데 이게 뭐 찬물에 넣는다고 면이 좀 더 불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 자 첫 번째 집에 굴러다니는 양파 하나를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 4등분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중국집 스타일로 원하시는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 다음에 할 거는 파! 파를 하얀 부분만 쓸 거예요. 파를 채 써는 방법은 일단 가로로 한번 썰어주시고 그렇게 또 반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딱 네 개로 모은 다음에 약간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파기름 낼 거를. 근데 나는 왜 미는 것보다 당기는 게 더 편하지? 여러분 나 생강을 처음 사봤거든? 흑생강을 사가지고 처음으로 깎아봤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생강만 10분 동안 깎았어. 그리고 생강을 다져줄 겁니다. 안 돼! 생강 냄새! 간다. 면 좀 그릇에 담아볼게요. 일단 기름 적당히 두 큰술 두르고 생강 넣으시고 파도 넣으시고 파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살짝 탈 것 같으니까 일단 기름 두 합. 냄비 가운데만 탄다. 냄비 잘못 싸가지고 냄비 보여줄까? 이 불이 가운데만 쎄가지고. 자, 이 정도 약간 캐러멜 화가 진행됐을 때 간장 한 스푼. 후추를 두 번 넣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넣고. 탄다 싶을 때 물을 조금 넣어서 냄비를 식어주고. 짜파게티 가루 약이랑 이거 가루 스프랑 이렇게 스프 딱 넣어주면 아 근데 이거 고기도 살거 고기를 넣으라면 안 하던데 근데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듯한 느낌이라 고기를 안 넣는 건가? 고기 넣으면 완전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물 안 넣길 잘했네. 넣었으면 진짜 큰일 났다. 아 힘들어. 요리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자 이렇게 완성됐고 여기다가 를 채 썰어야 되는데 얘가 최고 난이도다. 오이에서 생각난다. 생강 썰어 써서 그런지 오이에서 생각난다. 오빠 안돼 너 또 침 뱉으려고. 제발 후라이 하나만. 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100개 주시니까 그럼 설거지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어차피 먹을 건데 그냥 해. 위에다가 아 뜨거워. 껍질 왜 이렇게 까지. 데코레이션 님들 이거 후라이 한 거 보여줄까? 보여?
테두리 흰자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지옥의 후라이. 아 이거 썸네일 찍어야겠다. 이게 뭐야? 우와 그럴싸해. 이렇게만 보여줘도 되겠다. 그럴싸. 잘 먹겠습니다. 왜 짜장면이 안 보이냐? 와 이거 뭐 이거 촥 퍼지는 이 노른자. 그래 반수 잘했어. 면이 문제야. 지옥의 짜장면. 다 비벼졌다. 근데 2% 부족해. 여러분 고기를 넣어야 돼. 고기 넣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생강 맛이 별로 생각보다 안 난다. 생강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그냥 진짜 그냥 양파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양파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같이 안 집어지는 게 좀 아쉽다. 이거 같이 먹어야 맛있어. 어떤 맛이냐면 처음 먹어본 맛이야. 내가 어제 방송한 거에서 애기들 귀여워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 이렇게 레오 사진을 찍고 너무 귀여워서 코코도 하나 찾아갔다? 생강 향기가 난다. 생강, 아! 울지 마, 줄게.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냥 짜장면보다 한 50배 맛있어. 나 다 먹어가니까 갑자기 그 생강 씹었더니 나 생강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아까 생강 다질 때 꼼꼼하게 안 다졌거든? 그래서 한 번씩 엄청 큰 애들이 씹히면 깜짝깜짝 놀래. 고고 이리 와. 앉아. 운동. 윗몸 일으키기, 아랫몸 일으키기. 헛둘. 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생강이 들어있는 짜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생강을 빼고 고기를 넣으시면 완벽한 짜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